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세요? 아니면은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고객한테 도움을 줄수 있고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아마 영업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고 탑클래스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나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거를 영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고객한테 나는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90% 정도의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가 다 이걸 몰라요. 그냥 내 욕심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구한테 고객을 막 소개시켜 달라 그러고 아니면 내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는 거의 이 방문을 잘안 해요. 그리고 뭔가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100% 실패하고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고서 고객들한테 이제 그 지인이나 누군가를 소개를 부탁을 하고서 어떻게 매출을 한번 확 올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지쳐서 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잊고 살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거다 잊어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저 고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다시 말하면 나는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저도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하게 되면은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콜드콜로 성장을 했느냐. 나도 그 비법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로 이런, 콜드콜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저의 밥줄입니다. 근데 이런 밥줄을 쉽게 가르쳐 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면은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는 항상 상대방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맨 처음에 인셀덤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상위 점장님은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위셨어요. 그래서 10년이나 위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그분은 전화도 걸고 받는 거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이 동시에 대리점장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 괜히 딴데갈 걸. 잘하는 사람 밑으로 갈 걸. 아, 나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빌 언덕이 없을 때에 너무나 후회하면서 그 어떤 지금의 콜드콜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려? 저의 그 상위 점장님한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은, 아무것도 저한테 일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이니까 여러분이 길을 찾으세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업이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돈 버는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할까? 그러면은 또 영업을 하면서 너무 돈이 없으면 제품 구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돈 있는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네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네들하고 같이 동등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인데, 정말 먹고 살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랑 같이 어울려 주겠어요? 어울려 주지 않아요. 제가 거기까지 정말 내가 밑바닥 인생이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줄수 있는지. 사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누구한테 뭔가 주기가 힘들어요. 줄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항상 나만 생각하거든요. 그 나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영업이 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콜드콜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 콜드콜을 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도 해요.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뭔가 다 연계가 되고 한번 전화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금방 시작해서 걸음마하는 단계에 그렇게 뭔가 큰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에 되는 거는 없어요. 내가 뭘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도움을 주고 나는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는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고객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뭔가 자꾸 도움을 주는데 고객이 제 곁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죠.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결과가 빚어지면 고객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고객한테 항상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해줘. 그런데 그 고객이 되려 나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입습 닦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뭔가 소개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제품 같은 걸 꾸준히 써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그분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영업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고 싶으면 아낌없이 주세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대체 불가능하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이거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내가 주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는 나의 가치를 팔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뭔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러면서 나는 가치가 있고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면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것만 만들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 뭐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가치를 키우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